그렇게 얘기하는 because 이런 거 붙이면 되겠죠. 여기는 because of입니까? because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 있으므로 because죠. 그래서 because she said that she doesn't like 그렇죠. spicy food. 했습니까? 여기에 she는 당연히 Amy 대신 왔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인물 중에 1번과 2번 대화 공통점은 대화에 나오는 지호도 여기 대화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화에 나온 에이미도 뭐 전부 다몇 인칭들입니까? 그렇죠. 전부 다 3인칭들이죠. 대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이미에 대한 의견. 그래서 뭐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도 보이고 있죠. I think 쓰면 뭐뭐라고 생각한다고요. I don't think는 뭐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요. 이유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한 이유가 she said 뭐 겉만드는 대신 보이고 생략 가능한 주어 she said she doesn't like spicy food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said하고 doesn't like를 서로 비교하면 이게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에이미가 말했던 거 언제? 과거죠. 과거에 그런 말을 했었던 얘기죠. 그럼 she doesn't like spicy food 한다는 것은 에이미에 대한 뭐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미에 대한 팩트니까 현재 팩트죠. 과거 팩트가 아니고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니죠.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현재의 사실이가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he didn't like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doesn't like spicy food. 맞습니까? 그래서 열리는 동안 다음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Listen and Speak 1에서는 이유 묻고 답하기가 좀 긴제 3학년답게 긴 대화가 나와 있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 뭐 일단 또 둘의 관계가 딸하고 아빠인 것 같아요. 딸과 아빠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 보고 아빠 제 친구 메이링이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말해줬다죠. 그렇죠? 저에게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에게란 말이 빠졌습니다. 나에게 A에게 B를 말해줘서 할때 쓰는 동사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지민아, 딸 이름이 지민인가 봐요. 지민아 그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지민이가 하는 말이 저 중국에서는 누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하면 되겠죠. 중국 사람들이 8을 행운의 숫자라 8이 행운의 숫자다라 는가 완벽한 문장을 생각하는 거죠. 8은 행운의 숫자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대화에 나왔던 구조 뭐묻기 이유 묻기가 이거 나온 거죠.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런 생각하는 그들은 왜 그런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걸로 다 바꿔 쓸수 있겠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왜 그러냐고 했으니까 because나 because of 이런 거 써서 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숫자 8이 중국에서 행운을 뜻하는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뭐뭐처럼 들리다. 뭐와 뭐와처럼 들리다라는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어떤 것같이 들린다, 어떤처럼 들린다 할때 다르죠. 어떤 들린다 할 때는 사운드 뒤에 형용사고요. 어떤 것같이 들린다 할 때는 사운드 라이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듣고 아빠의 생각은 재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운을 뜻하는 게 우리 한자로 뭡니까? 복이죠, 복. 그렇죠? 복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똑같은 글자를 쓰고 중국 발음이 있죠. 그것이 8을 2, 2, 2, 3, 뭐지? 아 이거 뭡니까? 하나도 모르죠. 1도 모르죠. 그러니까 8을 얘기하는 발음이 서로 발음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래서 8을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8을 행운의 숫자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이라는 글자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애가 말하기를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좋은 색깔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말했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묻기
그렇죠. 왜 그런 말 하니 했네요, 이거에. 왜 그런 말을 하니 하니라고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그의 생일 선물로서 빨간색 머리펀을 샀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내가 그에게 그것을, A에게 B를 주다겠죠. A에게 B를 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답니다. 그것을 주다. 그쵸? 갑자기 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라 그러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면형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냐? 사형식으로는 안 되고, 삼형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 원래는 A에게 B를 주다할 때, 간접 목적어, A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할 때,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는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가 인칭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면서, 뭐 옛날, 지금 해체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들려준 적이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자신 이제 뭐 확신 표현하는 거죠. 이거 확신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그렇죠. 나는 그 애가 그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라든지 분명 좋아할 거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일단 지민이가 얘기합니다. 이름 같은 거좀 파악해 놓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메이링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제3인칭이죠. 대화에 등장하지 않는. 중국 3인칭입니다. 오케이, 지민이가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Mailing told me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oday. My friend Mailing told me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눈에 띄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물어봅니다. 뭐라 그래요? What was it, 지민? 그렇죠. 뭐였냐 이 말이죠. 뭐 이세 대해서 우리가 눈에 띄죠. 이세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What was it, 지민? 오케이. 그랬더니 지민이가 뭐래요? Told me that people in China think eight is a 그렇죠. Eight is a lucky number. She told me that people in China think eight is a lucky number.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띵크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일 얘기하면 되겠네요. It's a lucky numb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렇죠. Why is that? 대시 뭐 대시 대시 이번에 대해서 뭐 하는 점이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Why is that?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유를 물었으니까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Because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그렇죠. luck 하든지 아니면 fortune 해야 되겠죠. 여기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lucky는 형용사니까 lucky의 형용사의 명사형인 luck 또는 luck과 같은 의미인 뭐? 그렇죠. fortune 해야 되겠죠. fortune. Because it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fortune.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표시하면 뭐 이세 대한 얘기라든지 뭐 because가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한 얘기 그 다음에 요 표현 그 다음에 Chinese, China가 아니고 왜 Chinese인지 fortune이라는 단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it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fortune.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이 말을 듣고 관심을 표현하고 있죠. 관심 표현하기. That's really interesting. 그렇죠. Interesting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that이 아니고 뭐라면 여기 뭐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That's really interest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하고 뭐 8하고 그 다음에 레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팔을 쓰면 제일 좋아하겠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팔을 쓰면 제일 좋아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저 누가 지호가 얘기 아 지민이가 얘기합니다. 지민이가 아빠 보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And she told me that red is a happy color in China. I was really glad. 하면 되겠죠. 오케이. And when she told me that red is a happy color in China, I was really glad.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Red is a happy color 그 다음에 내용 파악도 중요합니다 8 is a lucky number Red is a happy color 그 다음에 뭐 in China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요 I was really glad
글래너의 같은 말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why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니 하고 싶을까? 그렇죠.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that?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잘 알고 지금 기억이 생생하시죠. Why do you say that? that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이유. Because both the 그렇죠. red hairpin. hairpin은 붙였습니다. hairpin for for her birthday, I'm going to, 그렇죠, give it to her this weekend. So I'm going to give it to her this weekend. Okay, 그래서 이거 확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녀가 그것을 엄청 좋아할 것이라 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I'm sure she will like it a lot.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겠죠. I'm sure she will like it a lot.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우리가 통째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I'm sure she will like it a lot. 그 sure 대신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일단 저 우리가 살펴보기란 거 뭐 told는 무슨 얘기 할지 아시죠? 지금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사형식으로 말하다의 동사는 저 tell밖에 없죠. tell A, B. 그렇죠? 뭐 잠깐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speak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더라? speak English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어떤 언어를 말하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say는 어떤 형태로 하더라? say 대절 좋아하죠. 그렇죠. 건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크는 전치사 좋아하죠. 뭐 talk with이라든지 talk about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하죠. talk with me, talk about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tell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tell A, B와 또 뭐가 가능합니까? tell A, to가 가능하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라든지 A에게 미를 말하다 할 때는 tell 쓰죠. 말하동사 한번 얘기했고 여기에는 A에게 something really interesting을 말해줬다. 시제가 과거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왔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something really interesting에 대한 얘기. 일단 something really interesting의 뜻은 정말 흥미로운 어떤 것이죠. 그쵸? 오케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어순이죠. 어순은 그렇죠?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뭐 자 그냥 something이 아니고 thing이었다. 그럼 정말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만들어? 정말 흥미로운 것 really interesting thing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really interesting story really interesting book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죠. 그렇죠? 근데 뭔가 정말 흥미로운 것은 어순이 어떻게 된다?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어순 중요합니다. 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했던 건 뭡니까? 누구는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등은 누가 꾸며주고 싶을 때 형용사가 꾸며주고 싶을 때 지금 부사랑 합쳐진 형용사지만 어쨌든 형용사 덩어리죠.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줘야 된다? 그렇죠. 뒤에서 꾸며줘야 된다. 그 이유는 some이 이미 뭐기 때문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really interesting something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really interesting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really interesting입니다. 이 어순 꼭 알아두세요. something, nothing, anything은 형용사가 뒤에서 그래서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아시죠? 차가운 마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hot to drink 뜨거운 마실 것 something hot to drink 그때 to는 또 형용사 대용법이죠. 계속 뒤로 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순 매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소문이기 때문에 some 쓰는 게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뭔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omething이라 했으니까 So, what was it, Jimmy?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이게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뭐였냐? 말이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it이 왔다. 그러니까 it은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 중에서 뭐라 한다. 그런 걸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앞에 것. 그러니까 가주어라, 가주어 같은 경우에는 it이 누구 대신 왔는지 찾고 싶으면 it 뒤를 봐야 되겠죠. It was easy to study 뭐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 이때 가주어는 it이 뭐 대신 왔냐면 뒤를 봐야 되는데 인칭 대명사는 앞을 봐야죠. 이미 지나온 것 대신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뭐였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한 거예요. A에게 B를 말해준 거예요.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또 몇 형식 써야 되니까 사형식 써야 되니까 또 사형식 쓸 수 있는 말하다는 tell인 거죠. He told me that. 그러니까 that은 자동으로 뭐 하는 대시고 그렇죠. 건 만드는 대시고 명사 저를 이끌고 있고 이 명사가 무슨 목적어다. 직접 목적어인 저를 끌고 다니는 거죠. 나에게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었다고. 그러니까 이 대신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She told me people in China think 8 is a lucky numb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think 뒤에 뭐가 대시 뭐 됐습니까?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She told me that people in China think that 8 is a lucky number. 이런 식으로 겉 만드는 대시 쓰이기도 했고 생략되기도 했죠. 한 문장 속에 겉 만드는 대시 이와 같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 러시아 인형 속에 또 인형이 숨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she told me.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메이링 대신 왔죠. 메이링이 중국 사람이라서 중국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니까 그 다음 people in China의 뜻은 뭐고 중국 사람들이죠. 이런 걸 보고 전치사구라 그러고 전치사구가 peopl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전치사구가 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 이렇게 people in China. 근데 중국 사람들을 굳이 people in China 이렇게 표현할 필요 이렇게만 표현 가능한 건 아니죠. 어떻게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The Chinese. The 플러스 형용사는 자, the Chinese 할 때 Chinese는 China의 형용사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the 플러스 형용사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형용사, 명사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the Chinese, people in China, 가능한 표현, people in China, the Chinese, 또 뭐? Chinese people.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죠. 중국 사람들이란 표현. people in China. 자, the Chinese people. 전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차이나 보고 이시라고 생각, 중국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things 하면 안 된다는 건 자연스럽죠. They think that 8 is a lucky number. 그래서 8이 행운의 숫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홀수를 좋아하죠. 그렇죠? 뭐 3, 5, 7, 9 이런 숫자를 좋아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짝수인 그 중에서 8을 좋아합니다. 그 왜 8을 좋아하죠? 왜 8이 럭키 넘버라고 생각하죠? 발음이 이제 좀 복하고 8하고 발음이 중국식 발음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이유를 묻고 있죠. Why is that? 왜 그런 거니? 라는 표현이고 What makes you say that? 알죠? Why do you say that? 이런 것들 왜 그런 말 하니? 이것들이고 그렇다면 that은 뭐 대신 왔다? Why is 8 is a lucky number? 그렇죠? 문장을 대신 잡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지시 대명사라 그러죠. Why is that? Why is that people in China think 8 is a lucky number? 왜 중국 사람들은 8이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뭐 묻기? 이유 묻기죠. 그렇습니까? Okay. Because니까 이제 이유를 물었으니까 because로 끌고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8 대신 왔죠. 8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fortune.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let's go together 이랬어. 우리 같이 가자 이랬어. 상대방이 뭐를 제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괜찮게 들린다 라는 표현이 옛날에 배운 적 있죠. 괜찮게 들린다는 뭐였어요? 그렇죠. sounds good.
그렇죠. 사운드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감각 동사라 그러죠.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뒤에 뭘쓸 수도 있고, 어떤 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같이 들린다 할땐 전치사 뭘쓸 수도 있다? Like 쓸수 있죠. A sound like the Chinese word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hina 오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렇죠? 말은 말인데 어떤 말? 중국 말. 됐습니까? 중국어. 이 말이죠. 중국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뭔가 중국 단어라고 하면 되겠네. 중국의. China 오면 안 된다는 거. World라는 명사를 꾸며주려면 명사형이 아닌 무슨 형? 국가 형용사형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Chinese word for fortune. Fortune의 뜻은 뭐고? 행운, 복 이런 뜻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고? Luck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얘를 명사를 형용사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를 가지고 행운의 하고 싶어. 행운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Fortune. 니 Fortunately, Fortunately, 이거 Fortune, N-A-T-E, Fortunate죠, Fortunate. Fortunate는 뭐하고 같은 단어다? 그렇죠, Lucky하고 같은 말. N-A-T-E, F-O-R-T-U-N-A, Fortunate, 행운의. 됐습니다. 얘가 형용사형입니다. Fortune, 명사, F-O-R-T-U-N-A-T-E, 형용사형. 그럼 얘를 가지고 fortunate가 형용사형이면 이제 부사형도 나오죠. 그렇죠? 부사형 뭐겠어요? 그렇죠? fortunately. e 빼고 ly 붙이면 행운의, 아니 행운이가 아니고 운 좋게도가 되는 겁니다. fortunately. 운 좋게도. 그리고 fortunately는 또 뭐하고 같다? 그렇죠? luckily 하고 같은 거죠. 됐습니까? Are you okay? 오케이. 그래서 fortune이 명사, fortunate 형용사. 지금 어휘 수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fortune, fortunate, fortunat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fortune, 행운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that은 앞에 얘가 설명한 내용 전체 대신 왔죠. 그렇죠? It sounds like the Chinese for fortune is really interesting. 그렇죠? 그러한 사실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 그러한 사실이 흥미를 느껴.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만드니까 여기 ing형인데 여기에 만약에 im으로 바뀌면 I am really 그렇죠. interesting. 난 정말 재미를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I am really interested. 난 정말 관심이 가는구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when she told me that 계속 나오죠. 나에게 라.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겉 만드는 데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겉 만드는 데시니까 모덩어리 됐고 명사 덩어리 됐고 이 명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의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무슨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직접 목적어. 이게 똑같죠. 여기 있는 거. She told me that people in China think it is a lucky number. She told me that red is a happy color in China. 네, 근데 여기 when을 붙여서 그렇게 말했을 때죠. 나에게 빨간색이 행복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거, 중국에서 그런 색깔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뭐 했을 때로 바뀌었죠. 시간의 부사절이죠. I was really glad. 그래서 말했던 건 무슨 시제고? 그렇죠. 뭔가 내가 그 말을 들었던 순간 기뻤을 테니까 여기 기뻤다는 표현도 마찬가지 시제의 일치 과거죠. glad의 뜻은 뭐고? 그렇죠. 행복한 기쁨이니까 뭐 해피라든지 또는 P로 시작하는 플리 내가 하는 거야 당한 거야 그렇죠. pleased 해야 되겠죠. I am really pleased. 그렇습니까? pleased의 뜻이 기쁜 행복한이란 뜻이 있죠. 그렇습니까? I'm really glad. I'm really happy. 그렇습니까? 오케이. 공연 보러 왔습니까? 원숭이 공연? 우후. 오케이. 자, 그래서 in China의 뜻은 중국에서고요. in 구미 하듯이 전체 in 쓰고 뒤에는 국가가 오고 넓은 장소니까 중국에서 됐습니다. 그럼 이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따구 소리 하는 거니? 그렇죠. Why do you say that? 왜 그런 말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because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앞에는 because가 있었는데 이게 생략됐지만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Because I bought.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샀기 때문이죠. A red hairpin 뭐 때문에? 그렇죠. 그의 생일 선물로 빨간색 머리핀을 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줄 계획이다 말이죠.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it은 아까 전에 it은 8이었는데 이번에 it은 더
the red hairpin 대신하죠. I'm going to give the red hairpin to h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여기에 her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다. 그쵸. 누구 대신 왔다. 메이딩한테 대신 왔죠. 그렇습니다. 메이딩한테 줄 계획, 계획 말하기죠. 그렇습니다. I'm sure 다음에는 당연히 she will like it a lot.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그것을 많이 좋아할 것이라. 그래서 당연히 뭐가 생겼고 대시 생겼고 그러면 확신하는 이란 뜻에 sure도 있고 또 뭐도 있었더라. C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I'm certain that she will like it a lot. I'm sure that she will like it a lot. 그니까 확신하다 라는 뜻이고 근데 그녀가 그것을 많이 좋아할 게 틀림없어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녀가 그것을 좋아할 게 틀림없어 라는 표현은 She must like it a lot 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 must, 이때 must의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아, She must like it a lot. 그녀가 그것을 많이 좋아할 게 틀림없어. I'm sure that she will like it a lot. I'm certain that she will like it a lot. She must like it a lot.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must는 has to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의무를 얘기할 때만 쓰는 거고 뭐 해야만 한다는 것만. 오케이. 그래서 it은 당연히 the red hairpin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a lot의 뜻은 뭐고 그렇죠. 많이란 뜻이고 잘 알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much가 있다. 그렇습니다. a lot of 안 된다. She will like it much, very much.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지민이는 뭐 하겠어? 이번 주말에 지민이 뭐 할까요? 그렇죠. 예이한테 생일 선물 주겠죠. 그렇죠. 줄 선물은 뭐죠? 빨간색 헤어핀이죠. 그럼 메이딩이 좋아할까요? 왜 좋아하죠? 그렇죠. 빨간색이 뭐라서 red is a happy color in China니까. 그렇죠. 그럼 where is Meiling from? She is from China. How old is Meiling? 모르죠. 나이는 모르죠. 그렇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메이링은. 그렇죠? 메이링 출신 알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one number to the Chinese like. 8. They like 8. Why? Why do they like 8? Because 8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virtue. 됐습니까? 행운을 생각하는 말과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는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됐습니까? 뭔가 궁금하다고 얘기하고, 뭐가 궁금한데? 뭐 이러고 대답해주는 그런 대화입니다. 오케이. 먼저 내용 파악하면, 나는 우주가 정말 궁금해. 그렇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이 궁금합니까? 어떤 것이 궁금합니까? 그렇죠. 것이 궁금하죠. 그렇죠. 그럼 전치사 뭐 쓰고 분사부사 뒤에 명사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 그나저나 우주가 영어로 뭐죠? 스페이스. 그렇죠. 스페이스죠. 스페이스가 정말로 궁금하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주는 안에 있는 공간이야? 바깥에 있는 공간이야? 그렇죠. 바깥에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우주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네요. 그렇죠.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하니? 그래서 누구는 나는 어디에 거기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아닌지라 그 것을 알기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자, 여자와 남자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Curious about outer space. I'm really curious about. I'm really curious about outer space. 여자애가 특이하게 우주가 궁금합니다. 뭐 그런 편견은 필요 없죠. 뭐 여자애들도 분명히 outer space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겠죠. 일단 남자애가 뭘 알고 싶냐 이러죠. 그래서 뭘 알고 싶냐.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뭐 이에 대한 얘기 우리가 뭐 간단하게 잘 알겠지만 할 거고요.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하죠.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대신에 뭐 바꿔 쓸수 있는 표현도 앞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난 알고 싶다 이런 내용. 그렇죠. 난 알고 싶어요. I want to know. 그렇죠.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If there are other 살아있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것들. 그렇죠. 살다가 live니까 살아있는 living things. I want to know if there are other living things out there. 그러니까 저 바깥에 뭐 이런 느낌이죠. Out there. 그렇죠. I want to know if there are other living things out ther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I'm really curious about. I really want to know about. 이런 게 가능하겠죠? 난 정말 알고 싶어. 그렇죠? I really want to know about outer space. I'm curious about the spac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뭐 아우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궁금증은 영어로 뭘까요? 궁금증. 요거를 좀 바꾸면 되죠. 궁금증은 뭐냐 하면 curiosity죠. curiosity. 그럼 I have a lot of curiosity about outer space. 얘도 많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curious 형용사, curiosity 뭐다? 명사. I'm curious about outer space. I have a lot of curiosity about outer space. 전부 다 많이 궁금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uriosity는 그 뭐야 화성 탐사선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보면은 이제 우주로 나가는 어떤 비행체들의 이름이 뭐 디스커버리호라든지 인데버호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역대 우주 탐사선 이름만 쭉 공부해도 영어 단어 공부가 많이 돼요. 디스커버리 뭡니까? 발견이죠. 발견. 그쵸? 디스커버리. 그쵸? 그 다음에 인데버. 인데버. 인내죠. 인내. 인데버. 큐리오스티. 뭘? 큐리오스티. 그쵸? 궁금증, 호기심. 있습니다. 뭐 이런 그냥 보이저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보이저호, 보이저, 여행자 이런 것도 보이저, 여행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이것은 당연히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outer space? 그렇죠. 우주에 대해서 뭘 알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outer space? 그렇죠. What are you? 해도 됩니다. What are you curious about it? 해도 됩니다. What are you curious about it?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What do you wonder about it? 다양한 표현들 가능하죠. 뭐 알고 싶냐고 묻는 거. What do you wonder about it?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What are you curious about it? 근데 어쨌든 about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I want to know, I wonder죠. I want to know, I wonder. if 잘 알고 있겠죠. if는 당연히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 여기 there are가 있으니까 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닌지. 뭐 뒤에는 or not을 생략할 수 있을 거예요. if there are other living things out there or not.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 out there는 out in the outer space의 뜻이죠. 오케이. living은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그래서 뭐? 그렇죠. 현재분사. 살아있는 것들. 다른 생명체들. other living thing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왜? 잠깐 일어서. 스탠드업. 합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어떤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일랜드에 관한 숙제라고 했죠. 아일랜드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재미있겠다. 숙제인데 뭐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긴 한데 어떻긴 한데 그렇긴 한데 어떻긴 한데 어떻긴 한데
그렇기는 뭐 재밌긴 한데 이 말이죠. 재미는 있죠. 재밌긴 한데 도서관에 관 도서 어디에 도서관에 무엇이 아일랜드에 관한 책이 있는지 없는지라 시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이 제안하는 표현을 마무리하고 있죠. 같이 찾아보자. 대화 끝나고 나서 남자 여자는 같이 도서관에 가서 아일랜드에 관한 책을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아일랜드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I'm doing a project on Ireland. 오늘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일랜드의 국가 형용사형이 뭔지도 얘기하겠죠. I'm doing a project on Ireland. 아일랜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야. 그래서 재미있게 들린다겠죠. 그렇죠. 재미있게 들린다. 그렇죠. Sounds interesting. 3인칭 단수형을 써야 되겠죠. 대시 생각했습니다. That sounds interesting. 재미있을 듯 들린다. 예. 그러니까 예란 말은 저 interesting 하긴 한데 이 말이죠. But I 한 칸이 그렇죠. 한 칸이니까 I wonder if there are books about Ireland 또는 if there are books on Ireland. I wonder if there are books on Ireland.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궁금증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but I wonder if there are books on Ireland in the library.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같이 한번 찾아보자. Let's, let's find together. Let's look together. Look이 find 해도 되는데요. 본문에는 look 썼습니다. Let's look together. 함께 한번 불러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what are you 첫 번째 what are you doing에 대한 what are you doing? I'm doing a project on island. 그래서 아일랜드에 대한 프로젝트 그렇죠. A project on island. 아일랜드에 대한 책 books on island. 그래서 on을 사용해서 뭐를 다룰 수 on 뒤에 뭘 넣어서 어떤 명사를 집어넣어서 뭘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주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를 다룬 프로젝트 뭐뭐에 대한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전치사 on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A project on island. books on is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코리아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일랜드의 코리안하고 같은 건 뭐예요? 아이슬란드? 그렇죠. 아이리시죠. 아이리시. 맞습니다. 그치? 아일랜드 아이리시 알고 있는 거죠. 코리아 코리안 아일랜드 아이리시. 맞습니까? 오케이. 아, 얘가 가진 뜻은 뭐 만약에 이 나라 언어가 있다면 세 가지 뜻이 될 거고 언어가 없다면 두 가지 뜻이겠죠. 뭐 아일랜드의 뜻은 첫 번째 어떤 아일랜드의 그 다음에 뭐 여기 사람 살 테니까 아일랜드인 그 다음에 아일랜드어 근데 아일랜드어랑 그러고 갤릭이라고 갤릭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정도 뜻이 있다. 뭐 그러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그러니까 좀 아일랜드하고 사실 영국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식민지화 해버린 거죠 완전히. 그렇죠? 영국이 영국이 대형 제국인가 원래 원래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영국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 원래 요 땅의 이름은 브리튼이고요. 이 땅의 이름은 브리튼이고 이 땅의 이름은 아일랜드예요. 그러니까 브리튼이 아일랜드를 침략해가지고 완전 다 식민지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랫동네는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위에 북쪽 반쪽은 독립 안하고 여기 이렇게 합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식민지 몇 군데가 더 있죠.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 이름은 더 UK라고 그러죠. 더 유나이티드 킹덤 대영제국 식민지 시대 때 나쁜 짓 많이 했죠. 돌아다니면서 독일도 많이 했고요. 그쵸? 미국도 다리 늦게 좀 했고요. 일본도 했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하려다가 안 된 거고요. 그니까 그런 역사적인 것들 뭐 학교에서 조금씩 배우고 있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궁금증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sounds interested 아니란 건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더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가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걸로, the project on island sounds interesting. 아일랜드에 대한 프로젝트가 흥미를 유발시키는 듯 들린다. 그러니까, ing형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interesting 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interesting을 느낍니다. She is interested in the project입니다. The woman is interested in the project on island. 아일랜드에 대한 프로젝트 과제를 흥미를 느끼지만, but 어떤 어려움인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want to know 보이고 있죠. I want to know. 그 다음에 whether 보이고 있죠. Whether there are books on island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에 댐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라 는 것을 간접으로 아시죠? Are there books on island in the library? 라는 궁금증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여자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런다? Are there books on island in the library? 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나고서 함께 어디 가서? They will go to the library and look for some books on island 하겠죠. 그렇죠? They will go to the library together and look for some books on island. 그렇습니까? 영어로 이제 애들이 뭐 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좀 이번에 좀긴 대화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랑 여자랑 대화하는데요. 그렇죠? 너는 새로 오신 영어 선생님을 본 경험이 있니? 라고 묻고 있죠? 본적 있니? 그랬더니 그래, 오늘 아침에 교실에서 봤다 이랬죠. 그쵸? 오늘 아침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쵸,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질문과 대답의 시제가 좀 달라야죠. 이건 본적 있냐고 물었고요. 이건 언제 봤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뭘 조심해야 될지 느낌이 옵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여러분도 많이 틀렸었죠. 제 시험 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새로 오신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니?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 이거.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소문에 대해서 얘기할,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걸 얘기하죠. 그래, 나는 이 생각했고, 나는 그가도 생각했고, 나는 그가 남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것.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요. 그렇죠? 나는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라는 것을 들었다. 어쨌든 공화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화국은 뭘 보고 공화국이라 그럽니까? 공화정을 하는 곳을 보고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화국은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가 입법을 하는 그런 정치 체계를 보고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공화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공화국의 형태를 띠고 있죠. W. Well, I heard that he's from South Africa. 오우 씨, 그냥 손으로 쓰셨는데 똑같은 문장이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예, 공화국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당연히 어디에 있고, 그렇죠. 남아프리카에 있겠죠. 그렇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곳은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 있지만 백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유럽인들이 여기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했던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흑인들을 많이 노예로 삼았겠죠. 그래서 비교적 아주 최근까지도 뭐 아주 최근 해봤자 그래도 한 5, 60년은 넘었지만 그쪽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아주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나라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누가 있죠? 넬슨 만델라 씨가 있죠. 그쵸? 아, 이름이 넬슨 만델라입니까? 넬슨입니까? 아,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넬슨 만델라가 있고요. 넬슨 만델라는 흑인이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흑인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면 무슨 일로 받았겠어요?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것들 없앴고
마지막에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대통령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흑인과 백인들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나는 이거 경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에 이거 어건지 미폰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남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네버를 쓰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경험적 용법이 또 나왔죠. 그쵸? 그래서 들어본, 아, 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시제가 두 번 나오네요. 그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언제 봤었다니까 그 시제 쓸 거고. 그 다음에 너는 현재 알고 있는 거 있니? 나는 현재 궁금해. 그래서 내가 과거에 들었어. 과거에 들었지만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다는 건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는 뭐겠어요? 그가 남아프리카에서 왔다라는 것은 현재 시제겠죠. 들은 건 과거지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경험이 없다.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만나 본 적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한 번도 안 했다 할 때 뭐가 들어있습니까? not 비슷한 게 들어있죠. 그렇죠. not 비슷한 게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는 나도 마찬가지야 할 때 to를 못 씁니다. 이런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A가 I'm happy 이랬어. 근데 B도 행복하면 me too 라고 하죠. 근데 A가 I am not happy 이랬어. 근데 B도 같은 기분이라면 me too 하면 안 된다 그러고 to 대신 뭘 써야 된다고 수업한 적 있죠. 근데 여기는 이거 안 쓰고 뭐 S를 시작하는 걸 쓰고 있죠.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또 쓸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본 적이 없다죠, 이거. 나도 마찬가지로 본 적이 없다. 부정적인데, 마찬가지다 할 때는 to를 못 쓰죠. 긍정, not이 없을 때 마찬가지다 할 때는 to를 쓰죠. not이 있을 때는 to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걸 얘기하네요. 나는 그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뭐 직접 물었으면 그 사람 한국어 할 수 있니? 라고 직접 물었겠죠. 그쵸? 근데 있는지 아니고. 근데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될 거라 이러고 언제 영어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겠는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W, 아, 뭐야 시그라. I wonder if he can speak Korean. 그래서 뭐래요? The new English teacher. 그렇죠. Have you seen the new English teacher? 본 적 있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yes I have가 생략됐고요. Yes I have 라고 얘기한 다음에 I saw him teachers. 티처즈 뭐라고요? 뭐 어려운 표현 할 필요 없어요. 티처즈 룸 하면 되겠죠. 아 티처즈 오피스네요. 분명히 티처즈 오피스 this morning. I saw him in the teacher's office this morning. 여기에 saw를 써야 되는 이유 좀 이따가 여러분들 충분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I saw him in the teacher's office. 그 다음 교무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teacher's office라고 하네요. this morn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는 거 있냐 자기는 모른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teacher? 그렇죠. I'm curious about him. I wonder about him. I want to know about him. I have a curiosity about him. 오케이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teacher? I'm curious about him. 그래서 맨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자아이는 교무실에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저 새로운 영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대화합니다. 그래서 I'm curious about him 했으니까 well 그렇죠? I heard that he's from South Africa. 그렇죠? I heard that he is from South Africa. Heard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He's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할 거고요. I heard that he is from South Africa. The new English teacher is from South Africa. 라는 소식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나는 본 적이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뭐예요?
South Africa. 그렇죠. I've never met. I've never met people. People도 좋고. 여기 보면 not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not이 있죠. not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anyone이죠.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South Africa?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그니까, 뭐, an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요런 시제에 대한 얘기, before에 대한 얘기. 아실 만한 얘기죠.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I've never met someone, anyone from,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from을 써서 뭘 표현할 수 있죠. 그니까, 여기 생략된 말 보이실 거고요. 그쵸?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이게 뭐가 생겼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Same here. 그럼 이따가 same here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뭔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본 적 없어. 남자에서 둘 다 South Africa 출신의 사람 만나본 적 없습니다. 내용 파악에서. 네. 나는 그가 한국어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그렇죠. I wonder if he can speak Korean or not. 그렇습니까? 이 말 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들어있는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는 알아요 몰라요? I don't know. 그렇죠. I don't know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주시고요. I don't know. 너 몰라. 그렇습니까? But, 그렇지만, 우린 알게 될 거야. 그렇죠. We will get to know. 그렇죠. More about him. We will get to know more about him in, 언제? In English class. 그렇습니까? We will get to know more about him in English class. 자, in the English class가 아니고, In English class인 이유는 내가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I don't know, but we'll get to know. 그 다음에 get to do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Get to do, get to do. Get to do는 어떤 느낌인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한 것들 일단 먼저 보면 Have you seen the new English teacher?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경험적이고 본 경험이 있니? Have you ever seen? ever 같은 거 넣어도 되겠죠. 한 번이라도 본 Have you ever seen the new English teacher? 그니까 왜 선생님이 랩하니까 어지러워? 괜찮아? 뭐니까 어지러워? 그럼 이렇게 좀 일어났다 앉았다 해봐. 너 상관없어? 팔굽혀펴기를 막 졸라 해봐. 팔만 아프고 아무 소속 없다. 그래서 yeah, I saw him in the teacher's office this morning. 그래서 saw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This morning이 무슨 뜻이고 오늘 아침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 did you see him in the teacher's office? 언제 봤니? 언제? 오늘 아침에. 그렇죠. This morning은 과거의 어떤 시점을 쿡 찍는 거니까 쿡 찍는 시제랑 써야죠. 됐습니까? 여기 절대로 I have seen him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랑 막 싸워요. Have seen 쓰면 네가 거기 얘가 이렇게 have seen 써 있으면 얘가 가서 가면 네가 거기 왜 있어 자기가. 됐습니까? I saw him in the teacher's offic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를 교무실에서 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도 있고 그 다음에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teacher? I'm curious about him.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증 표현하기죠 이거. 많이 했고요. any에 대한 얘기. 그렇죠. 지금 묻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까? 그렇죠. 진짜 궁금한 거죠. 그렇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yes라고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행위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teacher? 새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니? 난 궁금한데. I'm curious about him. 됐습니까? 그랬더니, well, 글쎄, I heard that he's from South Africa. 들었던 거 언제?
과거. He's from South Africa는 왜 현재 시제야? 그렇죠. Fact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고. He was 이딴 거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과거에 남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오리 팩트라고 하지만 팩트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오리진. 오리진이 뭐죠? 출처, 근원 이런 뜻이죠. 출생지 이런 뜻이고. 누군가의 출생지는 팩트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그가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사실을 저는 전달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쓰면 안 되고요. 오케이,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I've never met.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걸어가지고 얘 때문에 너무 뻔하죠. 그래서 무슨 용법? 그렇죠.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죠. I've never met anyone.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someone 아니고 any야? 그렇죠. never죠. 부정문이죠, 결국은. 부정문에서 any 쓰는 건 정상, 특별. 정상이죠. 그러니까 any는 물음표가 있거나 또는 not이 있는 문장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I've never met. 나 어떤 사람도 만나본 적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건 사실 not any하고 똑같잖아. not any. 그렇죠. 그럼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그러면 I've met no one from South Africa before 해도 같은 의미겠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I've met no one from South Africa before. 그다음 before의 뜻은 뭐고? 그렇죠. 전에란 뜻이고, 그렇죠. 쿠전에가 아니고 어떻게 전에다? 덩어리 전에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before도 마찬가지 경험적으로 해서 함께 많이 쓰이는 부사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까?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난 전에 어떤 사람도 만나본 경험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anyone과 from 사이에 생각된 말은? Who is. 그렇죠. Who is가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I've never met anyone who is from South Africa before.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is를 쓰는 것. is를 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anyone이 단수고 그 다음에 fact죠. 이거 origin이라고 했죠. origin. 그렇죠? 이거 현재 시제 써야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was나 뭐 has been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fact입니다. fact.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fact가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 남아프리카 출신인 그러한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same here의 뜻은 뭐고?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얘 대신에 뭐 쓰면 절대로 안 된다. me too 쓰면 절대로 안 되고 뭘 써야 되냐? me neither 써야죠. me neither. 또는 뭐도 가능하냐? I haven't 뭐 여기도 많이 생각했고요. I haven't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either. I haven't either. 쓰든지 또는 me neither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거를 정리하면 A가 I'm happy라고 했는데 B도 happy하면 I am happy too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A가 뭐라고 했을 때 I am not hungry라고 했다. 그러면 B도 배가 안 고프면 뭐라고 했나? I am 이걸 그대로 쓰면 I am not hungry. I am not hungry either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not eith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eith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ei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neither라는 것의 단어의 뜻을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either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뜻이 이거 말고도 있는 거 알죠? 갑자기 both를 꺼내들면 얘 뜻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거 말고 지금은 both하고 같이 설명하는 거 말고의 neither의 뜻은 마찬가지로 아니다. either의 뜻은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데 또한 역시 라고 나오는데 관로하고 무슨 문에서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란 뜻이다.
됐습니까? 방금 설명한 문법적인 내용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e neither. 나도 마찬가지. same here. 정리하면 same here는 여기에 me too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me neither 또는 I haven't 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만나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아니다 라는 거 가르쳤을 때 마찬가지로 아니다. me too와 맞는다. 그러면 I wonder if he can speak Korean or not. 그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그러면 I don't know 뒤에 생각된 말 I don't know. I don't know why. 나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죠. I don't know 대시고 그러면 대시 뭐 대시 왔어. 얘가 나 그렇죠. I don't know if he can English, if he can Korean or not 생각했거든. 난 모른다. 뭐 그가 한국어 할 수 있는지 아닌지라 이거. I don't know if he can speak Korean or not. 나도 한국어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but we get to know more about him in English class. In English class는 아까 민규가 다 얘기했고 in English clas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in class 한번 뭐 드셨어요? In class. 그렇죠. 수업 시간에 in the classroom 하면 어디에가 되는 거죠? 어디에 교실에? In class 언제 수업 시간에? In English class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 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자, 그 다음에 get to do에 대한 얘기. get to do 하면 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get to do 하면 서서히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know하게 되다. 점점 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et to do 하면 어떤 느낌 전달하게 될까요? gradually의 느낌이죠. gradually. 그렇죠. get to do 쓰면 어떤 느낌이다? gradually. gradually의 뜻이 뭐겠어요? 어찌시도 딱 봐도 생긴 게 gradually 어찌 점차 조금씩 get to 쓰면 gradually we will know more about it in English class gradually 조금씩 점차점차 gradually입니다. gradually 서서히 조금씩 됐습니까? get to 내용 파악하면 지금 남자 여자의 이 topic은 뭐예요? 대화 주제는 더 New England teacher죠? 그쵸. 그 다음에 여자는 본 적 있다 없다? 그쵸. 본 적이 있죠. 그쵸. 언제 봤다? This morning. 어디서 봤다? In the teacher's office. 남자는 본 적 있다 없다?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나오진 않지만. 그니까, 없을 것 같고. 근데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아는 거 있냐 물었고 남자는 아는 게 있다 없다 New English teacher에 대해서 아는 게 쭉 보니까 전부 여자가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아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고 그래서 curious about him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He is from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거. 남자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여자도 만나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는 저 선생님이 한국어 할 수 있는지 아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자는 둘 다 모르죠. 그렇죠? 이건 수업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rap up.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남자 둘이 대화합니다. 먼저 미리 대화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남자 맨 원이 뭐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톨 보일까? 뒤에 얘들이 뭘 하고 있기 때문이죠. Do you know the tall boy? 키 큰 녀석 알고 있냐? 또 다른 두 번째 남자 맨 투가 뭐라 그래요? Yeah, he's Mark. 그렇죠. Why do you ask? 이유 묻는 거죠. Why do you ask? 왜 물어보는데? Why do you ask about the tall boy? 그랬더니 나는 그가 우리와 함께 농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I wonder. 그렇죠. I wonder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 or not.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마침표가 돼 있고 뭐, 아마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만한
아마도 우리는 함께 플레이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싶으면 아마도 그렇죠 maybe maybe we can play together 그럼 이제 좋아 한번 물어보자 이런 게 있으니까 오케이 let's ask him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을 살펴보면 do you know the tall boy? 팩트 체크죠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I wonder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I wonder를 붙이면 이게 어떻게 바뀌죠 뭐 전달한 내용은 똑같죠 그렇습니까 I wonder 저쪽으로 do you know the tall boy? 그랬더니 알아요 몰라요 알죠 yes 이름도 알죠 he's Mark 그 다음에 외모는 why do you ask about the tall boy? I wonder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 or not이죠 궁금한 거 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 그럼 maybe 바꿔 쓸수 있는 거 wonder 바꿔 쓸수 있는 거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maybe he can play we can play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okay let's ask him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쵸 let's ask him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wonder if you know the tall boy or not 그렇죠 I wonder if you know the tall boy or not 난 네가 tall boy 아는지 아닌지 궁금해 직접 물으면 Do you know the tall boy? 하는 거죠 Do you know the tall boy? I wonder if you know the tall boy Yeah, he's Mark. 그래서 저 아이고요. Why do you ask? I wonder 대신 쓸 수 있는 거. I'm curious about if he can. 그렇죠. I'm curious about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 또 나 알고 싶다 이런 대죠. I want to know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 or not.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직접 물어도 되겠죠. 뭐. Can he play basketball with us? 그렇습니까? Maybe we can play together. Maybe 뜻이 뭐고 아마도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필요 수단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맨날 합니다. 그래서 probably 또 perhaps, perhaps, probably, maybe 아마도죠. Probably we can play together. Perhaps we can play together. 많이 안 좋아? 이 집에 갈게요? 못 견디겠어. 아니, 근데, 재영아, 도저히 못 이겨내겠어? 이겨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해. 응? 거의 다 돼가 여기까지 합니다. Okay, let's ask him 하고 있죠. 좋아요.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let's ask him 뒤에 생겼단 말. Okay, let's ask him. 그렇죠.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 그렇습니다.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인지 아닌지 물어보자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업2입니다. 보라가 어느 가게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쁜 셔츠를 하나 찾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조금 작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라가 가게에 있습니다. 보라 is in a store.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야. 어? 한 거야. 그러니까 she finds 해야 되겠 아, 시제 과거로 해놨네. 그러니까 she found 했습니다. She found a pretty shirt, but it 그렇죠. seems 해도 되고 이제 looks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it looks a little small for her. It seems a little small for her. It looks a little small for her.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뭔가 과거에 찾았는데 지금 작아 보인다고요? A little의 뜻은 조금 약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a bit이나 또는
slightly 이런 말 있죠. slightly small for her, a bit small for her, a little small for her. 약간 그 다음에 seem이나 look 뒤에 어떤 시죠 이거? 그러니까 sound good 하고 같은 문법. sounds good. seems a, it seems a little small for her. 그녀가 입기에는 작아 보인다. 나머지 수업은 유튜브로 듣고요. 됐습니까? 바로 go straight to home 하세요. 됐습니까? 엉뚱한 세지 말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before you begin,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면 여기가 best time to 그렇죠. After exercise 안 되겠죠. 오케이, 저기 다 이름 써갖고 뒤에 다 갖다 놔 돌아있는 거. 이거 morning is the best time to exercise. I feel fresh after exercise. 근데 on데 조금 운동이란 뜻으로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말고 workout이 뭔데? workout. I feel fresh after a workout. morning is the best time to exercise. I feel fresh after a workout. 오케이. 뭐 요런 거 얘기하겠죠? 그쵸? 요런 것도 얘기할 거고요. feel fresh 얘기하겠고요. 그다음 워크아웃이라는 어휘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빈칸부터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tired and sleepy all morning my desk.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죠. 학교에서. 그니까 뭐 이런 부분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often sleep at my desk. 이게 뭔 얘기 하는지 됐습니까? 다 해본 적 있잖아 학교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빈칸 I get more energy after dinner to study. 됐습니까? I get more energy after dinner. 오케이, 그래서 it's the best time to study. 오케이, to study에 대한 얘기, it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어?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나는 12시, 밤 12시죠. 그렇죠? 밤 12시 전에는 잠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난 밤 12시 전에 잠이 안 들어요. 그렇죠. I don't fall asleep 20시 12 at night. 됐습니까? I don't fall asleep before 12 at night. 그러니까 I don't fall asleep before 12 at night. 그래서 I watch movies after 12 at night.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fall asleep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2 at night을 한 단어로 바꿔 써도 되죠? 그렇죠? 12 at night을 한 단어로 바꿔 써도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sometimes의 위치는 주의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왜 이거를 이걸 했냐? 일단 운동이 뭐다? 엑서사이즈 말고 워크아웃. 그 다음에 잠들다가 뭐다? fall asleep. 그 다음에 공부하다 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자는 거겠죠 이거는. sleep at my des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morning is the best time to exercise. 아침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to exercise의 뜻은, 아니 to exercise는 뭘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죠. time to exercis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운동하기 위한 시간. 그러니까 아침은 운동하기 위한 최고의 시간이다. best도 time을 꾸미고 있는 형용사고요.
그다음에 time이란 명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 to exercise로 time을 꾸며주는 time to do는 제일 뻔한 형용사적인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exercise 하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그 다음에 feel fresh. feel fresh는 또 아까 전에 나왔던 뭐하고 같은 문법? sounds, that sounds good, nice.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슨 동사 뒤에 무슨 동사,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서도 거의 똑같다. 그렇죠. I am fresh. 그러니까 나는 생기 넘친다. I feel fresh. 나는 생기 넘치는 기분이 든다. Fresh의 뜻은 생기가 넘치는, 뭐 싱싱한, 신선한 이런 뜻도 있죠. After a workout, 운동 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한 사람은 언제 운동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fresh해지죠. 그렇습니까? Okay. Morning is the best time to exercise. I feel fresh. Feel fresh after workout. 그 다음 얘도 같은 문법입니다. 그렇죠? I feel tired and sleepy. 해도 되고, 얘 못 써도 된다. 그렇죠. I am tired and sleepy. 해도 똑같은 뜻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피곤하고 졸려. All morning. 오전 내내. 그렇습니까? 왜 오전 내내 졸릴까? 왜 수업 시간에 졸릴까? 됐습니까? Okay, I often sleep. 빈도부사의 위치 알죠?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 낮 들어갈 자리. I often sleep at my desk. 나는 책상에서 자주 잠이 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get 뒤에 어떤 시입니까? get 뒤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가지게 된다, 받게 된다 뜻이죠. I get more energy. 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된다. 에너지 셀 수 없으니까 more는 뭐의 비교급? 그렇죠. much의 비교급이죠. 많은 에너지, much 에너지, 더 많은 에너지, more 에너지. 그렇죠. 얘는 저녁 먹고 나면 힘이 넘치네죠. I get more energy after dinner. I get more energetic. energetic 뭐겠어요? energetic. 그렇죠. 에너지 넘치는 I get more energetic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면 힘이 더 넘쳐. It's the best time to study. 이 세대한 얘기. 그렇죠. 비인칭 주어서 때를 나타내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때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죠. 형용사란 말이 그렇게 안 납니다. 시간 어떤 시간? 공부하기 위한 시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ime to exercise, time to study. 운동할 시간, 어떤 시간? 운동할 시간. time to study, 어떤 시간? 공부할 시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녁 먹고 난 시간, 그때는 또 best time to study.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뭐 여기 1번하고 3번은 뭐 자기가 뭘 잘하는 때가 있다고 한 거고, 1번은 모닝이고 2번은 after dinner.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 fall 어떤입니다. fall 어떤 어슬림의 뜻이 어떤 잠든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얘는 이렇게 어가 들어간 형용사가 몇 개 있어. 잠든 어슬림, 그 다음에 깨어있는 awake, 시끄러운 alive, 살아있는. 얘들은 물랑만 논다. 뭐가 되는 것만 좋아한다. 동사 되는 것만 좋아해. Alive fish 이러면 안 돼. 아까 전에 생명체가 뭐였죠? Living things. Living things.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 얘도 alive 생명체는 살아 있냐? 근데 혹은 살아 있는 것들하고 지금 alive things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얘는 절대로 명사를 못 꾸며주고 뭐가 되기만 한다. 동사가 되는 것만 좋아해. 그런 거고. 이런 alive, awake, allowed, asleep 이런 형용사들을 보고, 다 형용사긴 한데 이거 보고 동사 되는 것만 좋아한다고 해서 국어에서 동사 부분을 동사를 안 그리고 무슨 어라 그래요? 그렇죠. 서술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를 보고 무슨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올 거니까 상당히 이해가 된다면 미리 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fall 뒤에 어떤 시입니다. 그래서 I don't fall asleep. 잠들지 않는다. People 12 at night. 12 at night이 무슨 뜻이니까 밤
12시니까 한 단어로 바꾸면 before 있으니까 s 필요 없고 before midnight. 그러니까 midnight은 밤 12시죠. 그럼 얘랑 정확하게 12시간 차이가 나는 순간을 이름 지어놨죠. 뭐라고? 그렇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 noon이라고. and 낮 12시 noon, 밤 12시 midnight. 정확하게 12시간 차이 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후를 뭐라 그래? 영어로 afternoon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낮 12시, 밤 12시. 새벽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고? 새벽에 일어나면 눈 잘 보니까 dawn. 새벽에 하고 싶으면 at dawn. 그러니까 at night, at dawn,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t noon, at midnight. 뭐 이렇게 배운 적 있죠. 소문은 들어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don't fall asleep before. 그러니까 밤 12시 전에 잠이 안 들어. 그래서 I sometimes watch movies after midnight. 밤 12시 이후에 영화를 보기도 한다. 그렇죠. 어찌 얼마나 자주? 가끔씩. 그렇죠? 그렇습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 일반 동사 앞 조용사 비동사 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그럼 get ready 파트로 들어갑니다. 준비하기. 대화가 나오고요. 보이와 워먼의 대화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쭉 대충 훑어봤더니 보이는 스튜던트고 워먼은 티처인 것 같죠? 미스 윤이라고 부른 거 봤더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스튜던트인 남학생이 뭐라 그래요? Homework? I'm sorry, Miss Yoon. 사과하고 있죠. 그렇죠? I'm sorry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도 되겠죠. I'm sorry.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Again? 그렇죠. You shouldn't have done that. 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You shouldn't have done that. 그 done that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요.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뭐 때문에 미안하다 할 때 전치사 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갑시다. 그래서 I lost my homework. I'm sorry. 오케이. 로스팅이 뭔가요? 로스팅 굽는 건가요? I'm sorry for losing my homework. I'm sorry for losing my homework. Roasting? Roasting은 아마 이렇게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oast가 숯불 구이하다니까. I'm sorry for roasting my homework. 저는 제 숙제를 숯불 구이해서 죄송합니다. 로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미스 윤. 뭐라고 이 자식 숙제로 숯불구이를 해먹었다고? 미친 자식 말이죠. 그러니까 I lost my homework. 원래는 이제 이 시제를 써도 되지만 다른 시제를 써도 되죠.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려서 현재 숙제를 갖고 와서 못 갖고 왔어. 그러면 I lost 해도 되고 have lost my homework. So I don't have it now. I'm sorry for losing, I'm sorry for not getting, not taking the homework to you. 됐습니까? 숙제를 안 갖다 드려서, 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윤 선생님. 그러니까 전력이 있다, 없다, 남자애는? 전력이 있죠? 그렇죠. 전력이 뭔데요? 전력이 전에 같은 경력이죠. 전에 똑같은 짓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Again? 또? You shouldn't have done that. 그럼 done that은 못 해줬다. You shouldn't have your homework. 그렇죠. You shouldn't have lost your homework.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잃어버렸니, 이 자식아. 그렇습니까? I have lost my homework. I'm sorry for losing my homework, Miss Yoon. Again? You shouldn't have lost your homework. 자식아. 그래서 이어질 내용은 뭐 있겠죠. 핑계를 댄다. 핑계될 수 있겠네, 그치. It's not my fault. It wasn't my fault. My sister. 그쵸, my sister spilled some milk over my homework. My dog, Choco. 그쵸, bite it away.
뭐 뜯어서 겉으로 먼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네요. 방금 봤더니. 됐습니까? 뭐 1, 2베이지만. 그래서 핑계댑니다. 뭐라고 해요? Fault, my computer was broken. Doesn't work. 근데 시제가 이거니까 didn't work. 좋고요. 근데 여기서 쓰는 표현은 my computer broke down. 여기 broken이 올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My computer broke down. My computer break down이라는 표현 수거로 쓰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Break down. It wasn't my fault. My computer broke down. 그러니까 그러면 저윤 선생님이 얘기하죠. 네, have 뒤에 왔으니까 좋아요. have 뒤에 왔으니까 you should have backed it up. You should have backed it up. backup 해둔다라고 얘기하죠. You should have backed it up.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한 표현 나왔죠. You should have backed it up에 대한 얘기, backup에 대한 얘기,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참 여기에 it도 올리겠어요. It was not my fault. My computer broke down. You should have backed it up.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천연덕스럽게 You're right. It was my fault. 됐습니까? 빠른 태세 전환입니다. Right.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미스 유현이 이제 포기죠. 뭐라 그래요? Mine. Do it again. Until 자 이때까지 끝내야 돼. 이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이죠. 자, 얘기 또 그거는 또또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하고 언틸을 비교하겠습니다. 예. 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never mind 바꿔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it was not my fault 대신 쓸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as not my fault 해서 it에 대한 얘기 빈 친구? 가수? 그렇죠. 2층 대명사는 뭐 대신 왔어요? Losing my homework was not my fault죠, 내용상. 그쵸? 숙제를 잃어버린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Losing my homework was not my fault. Losing my homework 대신 왔죠. Okay, yeah. I lost my homework, Miss Yoon. I'm sorry, Miss Yoon. Again, you shouldn't have done that. Losing my homework was not my fault. 숙제 잃어버린 건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말 하는 걸 보고 뭐 한다 그래요? 이런 걸 보고 excuse라고 그러죠. 그렇죠? excuse me 할때 excuse도 그런 뜻이 있지만 그렇죠. 아니 명사로서 아 변명 동사로서 변명하다 맞습니까? 변명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make up이 뭔지 배운 적 있을 텐데 make up 또 있지만 make up a story 뭐 그렇죠. 그럼 make up an excuse 한번 해서 make up an excuse 변명거리를 지어낸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make up an excuse 변명거리를 지어낸다. 오케이. 그래서 my computer broke down이라고 excuse 변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you should have backed it up 계속해서 should have PP 나오고 있습니다. you should have backed it up but you didn't back it up. 그렇죠. 너 해야 됐는데 안 했을까? 과거 시제에 안한 거니까 you didn't back it up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back up 같은 애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이어 동사 it은 그러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근데 it이 뭐 대신 왔는데 your computer를 back up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your homework로 바꾸면 you should have backed your homework up 또는 you should have backed up your homework. 다리 사이에 끼면 되고 뒤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시니까 여기만 있어야 되고요.
You're right. 그쵸. It was my fault. 이즈 모르셨어요. Losing my homework was my fault. 숙제 잃어버린 거 알고 왔더니 내 잘못이네요. 맞습니까? 상대방 옳다며. 맞습니까? 이거 핑계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부인하고 있는 거 자신의 잘못을. 근데 You should have backed it up. 백업해 놨어야지, 이 자식아. 맞습니까? You're right. It was my fault. 그래서 뭐 숙제 원드라이브 같은 데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계속 백업되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뭐 내용을 잘못해서 지웠다. 버전 히스토리 나오죠. 버전 히스토리. 잘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never mind 무슨 뜻이고? 예,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나는 너의 사과를, 너의 뭐를 받아들인다 이러니까. I accept your apology.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t was my fault 대신 쓸수 있는 건 사과합니다. I apologize. My apologies. 이거 되겠죠. 배웠던 것들. 누이너겐 숙제 다시 하래요. 그래서 by하고 until하고 비교하면 얘는 둘다 해석은 까지지만 얘는 계속하는 거고 이거는 그때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됐습니까? 이때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료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listening 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 빨리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빠듯하네. 그니까 그래서 아우치 아야 이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맨이 아우치 유 스텝드 시제 과거 스텝드 그렇죠. On my foot. On my feet이면 재밌겠다. 야, on my foot이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당연히 써야지. You stepped on my foot. On my feet이면 재밌는 상황이지 않을까? 용이 없어 해보자. On my foot. Stepped on my feet. 양발 나에다가. 누가? Hey, you stepped on my foot. 있습니까? Hey, I'm sorry 뒤에 생략된 말다 보이실 거고요. 뭐, I'm sorry, but It, 예? 아니, 일단, 욱하고. I'm sorry, but it wasn't my fault. I'm sorry, but it wasn't my fault. 그 다음에, excuse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핑계대고 있죠. 그래서, 뭐, push it me. 됩니다. So, push me. 예, 이거를 I를 주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I를 주어로 바꿔서, someone pushed me.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죠. 그쵸? 왜 주어를 알아, 몰라? 모르죠.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죠. 그니까, it's me.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봅시다. 그쵸?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그니까, 그래서 일단, 파는 사람, 맨이죠. 맨이 말해요. Oh, now it's a new shirt. 셔츠를 버린 모양이네. 여자가 뭐라 그래요? I apologize.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But, blah blah.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But, blah blah. 그 다음에 I apologize. 대신 쓸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당신은 저의 이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이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y. What are you doing? 좋고. You cut the line. 조금 다르네요. You cut in line. Cut in line. 통째로 이렇게 하죠? Hey, you cut in line. You cut in line. 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전부 다 여기에 대화에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전부 다 줄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섹시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hey, you cut in line.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똑바른 사람이, you shouldn't have done that. done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shouldn't have done that, but. 이 얘기도 하겠죠. 라블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과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Ouch, you stepped on my foot. 그래서 발 밟은 사람은 맨이야, 워먼이야, 워먼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발을 밟혔고 새신발을 베렸으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겠죠. 그렇습니까? 여자가 일단 사과합니다. I'm sorry, 뒤에 생각했던 말 좀 다시 주고 I'm sorry, but it wasn't my fault.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죠.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렇죠? 변명은 여기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인정하지 않는 거죠. It wasn't my fault. 이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저만푸시 누군가가 날 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됐습니까? Oh no, it's a new shirt. 남자가 셔츠를 새 셔츠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새 신발 버렸고요. 그런 내용 없지만. 오케이, 그래서 사과하고요. 조심해야 되는데 안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새치기 했고요. 이 자식아 너 왜 그래?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uch, you stepped on my foot. I'm sorry for stepping on your foot. I'm sorry for stepping on your foot. 발발발 죄송해요. I'm sorry for stepping on your foot. But 이제 대한 얘기, but stepping on your foot wasn't my fault. 당신 발을 밟았던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Someone pushed me. 누군가 날 밀었어요. 라는 똑같은 표현. I 내가 밀었어, 밀렸어. 그렇죠. 그럼 뭐 쓰면 되겠네. 그렇죠. I was pushed. 그렇죠. By someone. I was pushed by someone. I was pushed. 나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I was pushed by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하면 만들어 놓은 게 수고표죠. 그렇습니까? 주어가 불분명할 때 쓰는 거였죠. I was pushed by someone. No, no, it's a new shirt. 이 세대 한 얘기. 그쵸. The shirt is a new shirt. 대신 맞죠. 인칭 대명사 주어니까.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 아닌 주어. The shirt is a new shirt. I apologize. 바꿔 쓸 수 있는 거. I'm sorry. Good. 그 다음에 얘 명사형. My apologies 라는 복수형 쓰죠. My apologies. 그 다음에 받아주시겠습니까? Will you accept my apology? 됐습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but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but I wasn't careful. 그렇잖아. 그렇죠. 동사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과거로 바꾸면 되죠. not을 넣고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but I wasn't careful. 조심해야 했는데 조심하지 않았네. 됐습니까? Okay, hey, you cut in line. 새치기 하다. Cut in line. You shouldn't have done that. Done that은 you shouldn't have. 그렇죠. Cut, cut, cut. 세 번 듣고 cut이죠. You shouldn't have cut in line, but you did that은 뭐가 좋았어? 그렇죠. But you cut in line. You shouldn't have cut in line, but you cut in line. 새치기 하면 안 되는데 새치기 했었어. 됐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수업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짧습니다. 같이 공통 수업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아니네. 아, 공통 수업 짧진 않겠네. 꼭 해야 되는가? 하고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네 학교 수업 할 거야. 그동안 너는 일과 불탄 시험 시험 치면 된다. 네? 그거를 보면 생각해. 그럼 이름 써갖고 뒤에 놔둡니다. 다른 시험 분량은 부분 되겠군요. 예.